그림 속으로 한 걸음의 레아입니다. 오늘은 프레데릭 바지유의 콩다민가의 화가의 작업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레데릭 바지유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로 인상파의 대표적 화가인 모네, 르누아르와 함께 화가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그림을 배운 동료입니다. 넓은 작업실을 가질 정도로 부유했던 바지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인 모네, 르누아르와 작업실을 함께 쓰며 그들의 그림을 구입해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까지도 하였습니다. 바지유는 1870년 일어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참전했다가 29살의 나이에 전사하고 마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지유의 작업실 부근에는 에밀 졸라의 아파트와 마네와 시슬레이 작업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작업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20대 후반이던 바지유, 모네, 르누아르는 선배 화가인 마네를 존경하고 있었는데요. 마네는 바지유의 화실에 들러 후배들의 그림을 가끔 봐주곤 했다고 하네요. 이 그림에서도 그런 관계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림 앞에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마네입니다. 그 오른쪽에 팔레트를 든 채 마네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이 바지유이고요. 맨 오른쪽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은 바지유의 친구 에드몽 메트르라고 하네요. 화실에 있는 다른 인물들은 몇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마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조각가 자카리 아스트르기나 모네 또는 에밀 졸라로 추정하고 있고요. 계단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대체로 르누아르와 시슬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지유는 존경심의 표현으로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마네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파리 오르셰 미술관에서도 그림 속 키 큰 화가를 그린 부터치가 마네의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1869년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제 아틀리에를 그렸는데 그림 속의 제 모습은 마네가 그려주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지유의 아틀리에 벽은 주로 자신의 것과 모네, 르누아르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분홍색 소파 위로는 바지유의 몸단장이 미완성 상태로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작은 작품이 에그 모르트의 풍경, 그 옆으로 르누아르의 1866년작 두 사람이 있는 풍경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살롱준에 출품했다 낙선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바지유가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모네의 과일 정물화가 걸려있고요. 피아노 위쪽 벽에는 바지유의 메리게 테라스가, 왼쪽 벽에는 투망을 든 어부를 볼 수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 놓여있는 초록색 의자와 뒤쪽의 분홍색 소파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색조에 활기를 주고 있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건물 풍경은 답답한 실내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환하면서도 건조한 느낌의 그림은 현실주의의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일상의 한 장면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그려놓은 콩다민가의 화가의 작업실은 전쟁으로 인해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작품으로 화려하진 않으나 인생의 풍요로움을 나눌 줄 아는 바지유의 넉넉함이 함께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아였습니다.